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제키라우.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 일요일 날 배터리 충전도 할 겸 인천에 있는 아라마루에 왔습니다. 아라마루입니다. 아라마루. 전망대예요, 전망대. 아라마루 전망대. 겨울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봉인이라는 걸 해요. 봉인이 뭐냐면 겨울에 탈 일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배터리가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시동을 걸 때 시동을 걸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를 탈착하는 거예요. 녹고 있긴 하지만 다 얼었네. 그 배터리 탈착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배터리가 뭐 소모될 일이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탈착할 당시에 그 저장되어 있던 배터리 용량 그대로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BMW 계열의 바이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를 빼서 바이크를 봉인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배터리를 봉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모돼서 없어지는 그런 사유들이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뭐 LED선 작업을 했다거나 바이크에 별도로 LED선 작업을 했다거나 뭐 혹은 최근에는 2012년도부터 스마트키가 적용된 할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즉 경보기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전력 소모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예전에 그 올레에서 KT에서 있었나 그 GPS를 바이크에 저장하는 그래서 도난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그 장치에 해당 장치가 전기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적은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씩 소모하다 보면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동을 걸 수 없을 만큼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봉인이란 걸 많이 하는데 봉인을 탈착을 별도로 안 하고 봉인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실제로 라이딩을 해서 충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배터리 자체를 전기에 물려서 강제로 충전해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충전 장치 기기가 너무 잘 나와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꼽아가지고 약간 도둑전기처럼 이렇게 써서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부분 저는 라이딩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바이크를 넣어놓지 않고 빌라에 살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눈이나 비라든지 이런 악조건이 아니면 그 1층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경우는 지붕만 있으면 거의 방전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야 새로 이사한 집 쪽이 지붕이 없어가지고 회사 지하주차장에다가 넣어놓긴 했지만 뭐 별도로 봉인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봉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오늘 충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4분, 5분 정도 올 것 같은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도로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충전 발휘라고 해도 뭐 외곽으로 너무 나가는 것보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 시내를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들 때문에 도로가 쉽게 녹고 블랙 아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그늘진 곳 이런 데는 피하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더라도 저쪽에 강화나 티라이트 뭐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가까운 인천에서 가까운 월미도 동인천 쪽에 가서 쫄면을 먹던지 인천은 쫄면이잖아요. 쫄면을 먹던지 돈가스를 먹던지 뜨끈한 만둣국을 먹던지 월미도에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충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크마다 틀리지만 충전을 한다고 해서 바이크 시동을 걸어서 계속 주차장에 두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크가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미등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소모되는 것보다 충전량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정 RPM을 써서 충전량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발전기를 좀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야 충전량이 소모량보다 조금 더 많아서 충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추운 겨울에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2주 이상 세우지 말라고 권장하거든요. 그런 뭐 스마트키나 뭐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서 잠깐 라이딩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RPM 이상 올려줘야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충전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30분 켜놨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 걸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11시에 집합하기로 했는데 오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밝은 소리 하나 난 것 같은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했어. 네, 수고했어. 갈 때까지 조심히 가야 돼. 여기서 아마 조금만 가다가 헤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해야 돼. 나 따라와. 겨울에도 열정적인 우리 호야님들 아닙니까? 다 출연한 사람들, 내 채널에 다 출연한 사람들. 생애 첫 바이크로 할리를 선택한 남자. 단독 선두. 공인 안 하세요? 네, 안 합니다. 공인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달려줘야죠. 그리고 이제 출연할 사람. 공인 안 하십니까, 공인? 공인이요? 공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평생 겨울에도 타고 매주 탈 거예요. 주말마다 탈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그래야 빠꾸를 좀 연습해라 너도. 남자 네이키드 아니겠니? 집에 가면 너무 늦어져서 추워지니까 해지면 지금 헤어져야 됩니다. 바이크를 탄다면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나와서 바이크도 운행해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바이크를 탄다는 게 겉으로는 재미있고 여유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신경 쓸 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의 실체랄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인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날이 좋은 날 언제라도 나와서 근교라도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여기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리나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꺼져라 새끼라.